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난투 미스터 로빈입니다. 수많은 파이터들이 등장하여 격돌하는 대난투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의 다음 DLC 파이터들은 누구일까요? 해외 웹진을 통해 유출된 앞으로 등장하게 될 파이터 패스 시즌 2 DLC 파이터들 예측을 위해 함께 떠나봅시다. 때는 2019년 1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용사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의 스티브를 예측했었습니다. 과연 이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상상 초월 다음 DLC 파이터들의 정보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흥미로운 정보들을 모아 아직 나오지 않은 이번 파이터 패스 2의 파이터들과 그 파이터들이 대난투에서 어떤 친구들일지 알아봅시다. 먼저 파이터 패스란 대난투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은 DLC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파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 격투 게임이 그렇듯 DLC 파이터, 즉 파이터 패스를 통해 파이터들을 따로따로 구매할 수는 있지만 6명의 파이터들을 한 묶음으로 좀 더 저렴하게 한 번에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 파이터 패스를 통해 대난투에 새로운 파이터들이 주기적으로 참전하고 있는데요. 2021년 2월 기준 대난투 파이터 패스 1의 주인공들은 총 6명으로 마리오의 뻐끔 플라워, 페르소나의 조커, 드래곤 퀘스트의 용사, 반조엔 카주이, 킹 오브 파이터즈의 테리, 그리고 풍화설월의 벨레트, 벨레스로 모두 출시가 완료되었으며, 이 다음으로 등장한 대난투 파이터 패스 2는 암지의 미엠미에, 마인크래프트의 스티브, 그리고 2020년 12월 23일 가장 최근에 출시한 파이널 판타지 7의 찌찌맨, 아니 세피로스까지 총 6명 중 현재까지 3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터 패스 시즌 2에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미지의 파이터 3인방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웹진 및 데이터 마이너들을 찾아가며 수소문하던 도중 해외 웹진 4chan에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0개월 전에 올라온 글이었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단순히 유저의 흔한 참전 희망 리스트인 줄 알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성지 순회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만큼 내용은 실로 놀라운 적중률을 보이고 있죠. 4chan의 익명의 제보자는 위에 파이터 패스 2의 파이터들인 미엔미엔, 스티브, 세피로스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냈고 나머지 3명의 DLC 파이터들 또한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DLC 파이터로 언급된 파이터들은 닌자 가이델의 류하야부사, 둠 시리즈의 둠가이, 마지막으로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던 레이맨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미엔미엔이 참전 확정되었을 때 사쿠라이는 미엔미엔과 닌자라 사이에서 고민했었다고 발언하였으며 이는 류하야부사와 컨셉이 겹치게 되어 충분히 미엔미엔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대난투 내에서 어흥령, 류아켄, 여울, 테리, 얼음타기 참전을 맞춰낸 유저도 당장 류하야부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자들 사이에서 언급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 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기에 현재까지 다양한 추측글 중에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예측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정말로 이 익명의 유저가 예측한 파이터들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어떤 파이터로 등장하게 될지 미리 추측해본다면 먼저 닌자 가이드는 닌자라는 명확한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크, 개굴 닌자와 굉장히 흡사한 파이터로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굉장히 빠른 이동 속도와 콤보를 통한 연계 파이터가 될 확률이 높죠. 특수기들 또한 카운터 계열은 물론 인수를 통한 기술들, 수리검을 통한 원거리 견제가 나올 것으로 추측되며 닌자에 대한 로망을 총집합한 캐릭터답게 원작 설정에 슈퍼 닌자라는 컨셉에 맞춰 시크와 개굴 닌자보다 느리고 조금 더 파워가 강한 그런 닌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물론 모든 DLC 파이터들이 컨셉이 겹친다 할지라도 굉장히 독특한 기믹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극단적으로 파워형 닌자 컨셉으로 갈 확률도 있죠. 다음으로는 둠 시리즈의 둠가이입니다. 둠가이는 그 명성에 걸맞게 단연코 파워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히 예상컨대 가논돌프가 무기를 들고 있다면 그게 둠가이가 아닐까 라는 파괴적인 설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강력한 근접 파이팅은 물론 둠 시리즈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무기 더블배럴 샷건으로 근중거리의 상대를 커버할 것으로 보이며 가논돌프의 스매시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대화수단인 전기톱을 이용하여 스매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도리야! 가 아니라 커비야! 라고 하겠지만 말이죠. 두 번째 추측으로는 둠가이는 조금 더 느리고 묵직한 파워형 스네이크가 될 확률도 높습니다. 다양한 대화수단들을 사용하는 둠가이답게 스네이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나 느리고 한방 한방이 강력하게 사용될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전쟁의 얼음 속에 갇혀있는 애증의 파이터 레이맨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난투의 이스터에그를 확인하신 바로 그 친구 레이맨은 오랫동안 대난투와 레이맨의 팬들이 참전 요청을 해왔을 만큼 유저들의 니즈가 상당한데요. 닌텐도와 유비소프트가 각별한 사이인 만큼 참전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파이터이기도 합니다. 대난투4에서도 사쿠라이가 유비소프트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했던 전례를 보아 저도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파이터입니다. 레이맨이 대난투에 등장할 경우 원작 고증에 맞춰 둥둥 떠다니는 머리, 발, 주먹을 이용한 원거리 격투, 즉 아웃복서식 파이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미 존재하는 파이터들을 보자면 역시 미앤미앤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외로 소닉의 스매시 모션이 레이맨의 원작 게임의 모션과 굉장히 흡사하다 생각되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미앤미앤보다 짧은 근 중거리의 주먹 길이와 소닉의 움직임을 베이스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동 속도는 매우 느리고 소닉보다 더 데미지는 강한 형태로 말이죠. 사실 원작 게임에서 레이맨은 주먹을 원거리로 날리는 경우가 길게 차징을 하여 공격했었던 것 외에는 특별히 주먹을 멀리 날려보낸다는 기믹이 없었고, 3D 레이맨과 2011년 레이맨 오리진 그리고 레이맨 레전드의 경우 게임 자체의 템포가 소닉 시리즈보다는 느리지만 다양한 퍼즐을 플레이하는 소닉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기에 어느 정도 원작 시리즈의 공통점과 대난투 내 소닉의 모션들을 기반으로 구축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추가로 위특수기는 고증에 맞춰 레이맨의 머리카락을 프로펠러처럼 회전시켜 날아다니는, 즉 킹크루르의 복귀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짝 걸리는 것이 레이맨의 특성상 아미보가 어떻게 구현될지는 조금 걱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대난투 파이터 패스2에 앞으로 등장할 3인방의 떡밥과 참전 이후 어떻게 구현될지 추측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음 대난투 파이터들은 어떤 파이터들일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미스터 로빈이었습니다.